남상비 대표님 아버님이신데요. 네. 이 농작을 시작하게 된 동기, 또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오는 동기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내려가지고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IMF 때 고생 많이 했죠. 인민이랑.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도 먹고 있으니 아들한테 연락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부지런하시고.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농장을 운영하는 데는 힘과 노력, 인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네. 아드님 사랑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착하고 하여튼 열 번을 말을 해도 다 착한 아들입니다. 아하, 예,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서 역시 그 아들이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손자까지 또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손자도 어떻게 농장, 손자도 예. 농장에 대해서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셔서 이렇게 아들과 또 손자까지 농사를 지겠다고 내려와서 굉장히 할아버지 간 농부들입니다. 역시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군 축풍령에 애플파파 대표 남상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대표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영동에서 20여 년간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수출도 하고 와인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6차 산업인증 협회장을 맡게 된 남상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애플파파 와인도 좀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죠. 아,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사과하고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더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과밭 규모라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농사 지시고 우리 아들까지 3대가 농사를 지면서요. 사과밭은 약 3만 평 정도고요. 포도도 한 1만 평 정도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뭐 대농이십니다. 네. 힘들었던 일,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과 농사나 배농사 짓는 분들이 언제나 느끼시는 건데요. 매미나 루사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 엄청나게 낙과가 되고 그날 그 해는 완전히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방법으로 뭐 사과즙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당시 어려울 때 극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 우박 맞은 사과, 뭐 바람 맞은 사과 해가지고 사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와인 담아가지고 200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뭐 생산된 제품을 네. 좋은 일도 많이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별 말씀이에요. 예. 낙과된 사과 같은 걸 이제 즙을 짜서 네네. 또 어디를 이렇게 들이시고 뭐, 좋은 일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농장에서 미력하나마 좀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뭐 근처 애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그런데 따로 뭐 알려지기는 좀 그런데 네. 산사과 농장에서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산사과 농장에 오셔서 직접 사과 따기, 포도 따기를 하시고요. 그 이 수확한 사과 그 키로수에 맞춰서 금액만 공판장 가격으로만 주시고 가시면 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사과도 딸 체험도 하고 네. 또 사과를 또 싸게 사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포도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와인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뭐 굉장히 추천할 부분이고요. 이 사과 농장을 지금 왔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이 사과는 어떤 품종이 있는 거죠? 일단 조생종으로는 홍로가 있고요. 네. 홍로 끝나고 나면 아리수라고 굉장히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고요. 네. 감홍도 있고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신품종으로 속가지 빨간 사과 엔부라고 있습니다. 엔부가 굉장히 앞으로 주력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제2회 충북 농촌융합산업 인증자협회가 하는 일, 또 회장 되셨는데요. 어떤 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과찬이시네요. 6차 산업인증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산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더 경쟁력 있고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더 가속시켜주는 일을 하는 표입니다. 네. 회원들이 큰 기대를 하실 텐데 공약이라도 혹시 말씀해 볼 수 있죠?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예, 더 많은 행사와 그리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회원들이 이득이 되게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네네.
특별히 또 영동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죠. 아, 영동군에 와이너리가 42개가 있거든요. 농가형 와이너리가. 저희를 포함해서 더 많은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행사를 더 많이 잡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직 미인증 업체지만 우리하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게 4H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회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부모님께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만 해보세요. 예, 부모님이 아직도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아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5대, 6대까지 계속 이 농장에서 와인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이 영동 전체, 그리고 충북 전체가 늘어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영동군 추풍영면 남상교 애플 바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